제2차 여유전쟁, 흥화진 전투, 고려와 거란의 여유전쟁 시기 중 제2차 여유전쟁에서 일어난 중요한 전투 중 하나는 흥화진에서 벌어진 전투입니다. 이 전투는 현재의 평안북도 의주군에 위치한 흥화진을 둘러싸고 고려군과 거란군이 치열하게 맞붙은 사건입니다. 흥화진 성은 삼수체라는 하천이 성을 휘감고 있는 자연방어 구조를 가지고 있어 비록 규모는 작지만 막강한 방어력을 자랑하는 산성입니다. 이 성은 고려와 거란의 충돌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충지로 평가되었습니다. 1009년에 고려에서는 강조의 정변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거란의 제6대 성종은 이를 빌미로 삼아 40만 명에 달하는 대군을 직접 이끌고 고려를 침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거란의 대군은 겨울철이라는 계절적 요인까지 활용하여 압록강이 얼어붙은 틈을 타고 진격했습니다. 이렇게 얼어붙은 압록강을 통해 거란군의 기병들은 빙판을 건너 고려의 최전방 요새인 흥화진에 도달하였습니다. 흥화진에서 고려군은 거란군과 대치하게 되었습니다. 1010년 현종 원년 음력 11월 16일 거란의 제6대 성종은 대규모 군대를 이끌고 고려를 침공하여 최전방의 요새인 흥화진을 포위했습니다. 흥화진은 현재의 평안북도 의주군에 위치한 성으로 전략적 요충지였기 때문에 거란과 고려 양측 모두에게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이때 흥화진을 지키고 있던 고려군은 서북면 도순검사 양규를 중심으로 흥화진사 정성, 흥화진부사 이수아, 판관, 느미령 장호 등 지휘관들이 이끌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3,000명의 병력만으로도 성문을 굳게 닫고 거란의 40만 대군을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거란의 성종은 압도적인 병력 차이를 이용해 흥화진을 쉽게 함락하려 했습니다. 성종은 먼저 통주성 밖에서 벼를 베던 고려의 남녀 주민들을 포로로 잡았습니다. 이후 이들에게 비단옷을 하사하며 종이로 감싼 화살을 건네주었는데 이 화살을 흥화진으로 가져가 성 안의 고려군에게 항복을 권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화살에 감겨있던 종이에는 성종의 명령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전황인 목종이 거란을 오랫동안 섬겼으나 강조라는 역신이 그를 시해하고 어린 현종을 왕위에 올렸다. 나는 이 반역을 바로잡기 위해 정예병을 이끌고 고려로 들어왔으며 이제 국경을 넘어 흥화진에 이르렀다. 만약 너희가 강조를 잡아 우리에게 넘기면 즉시 군대를 철수하겠지만 만약 거부한다면 개경으로 진격해 너희의 가족들을 모두 죽일 것이다 라는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성종은 이 메시지를 전달한 이후에도 성문에 칙서를 꽂아두며 흥화진의 고려군에게 거란에 복속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칙서에는 흥화진의 성주와 병사들, 백성들에게 고한다. 전황 목종은 우리의 번신으로서 변방을 지키다가 강조라는 역신에 의해 시해되었다. 나는 이 역신들을 처단하기 위해 군사를 이끌고 왔다. 만약 너희가 지금이라도 우리의 명을 받아들이면 너희의 과거 잘못을 용서하겠다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흥화진의 고려군 지휘관들은 거란군의 압도적인 병력과 성종의 협박에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이수아와 다른 장수들은 표문을 올려 우리는 하늘 아래 서 있는 사람으로서 간사하고 흉악한 자를 제거하는 것이 마땅하며 절개와 지조를 굳건히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우리의 힘이 미약하지만 거란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는 우리의 뜻을 굽혀주지 마십시오 라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표문을 받은 성종은 흥화진 성 안의 장수들에게 비단옷과 은그릇 등을 하사하며 다시 한번 회유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수아와 고려군은 거란의 회유에도 불구하고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이수아는 다시 표문을 올려 우리는 고려의 충신으로서 절대 거란에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죽더라도 우리 후손들은 천년 동안 고려의 역사를 이어갈 것입니다 라는 뜻을 전했습니다. 성종은 결국 흥화진의 고려군이 결코 항복하지 않을 것임을 깨닫고 흥화진을 포기한 채 남쪽으로 진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흥화진을 떠나기 전에 너희는 흥화진을 잘 방비하며 백성들을 지키고 있어라. 우리는 20만 명의 병력을 인주 남쪽의 무로대에 주둔시키고 나머지 20만 명의 병력으로 통주로 진격할 것이다 라는 명령을 남겼습니다. 이로써 흥화진은 끝까지 거란군에 굴복하지 않고 방어에 성공했으며 거란군은 흥화진을 포기하고 남쪽으로 내려가 통주에서 고려군과의 대결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거란 제2차 침입 당시
흥화진 전투는 고려군의 용맹함과 결단력을 보여준 중요한 전투였습니다. 3,000명의 병력으로 무려 40만 명에 달하는 거란군을 상대로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맞서 싸운 것입니다. 특히 양규를 비롯한 지휘관들의 결사항전 덕분에 흥화진은 끝까지 지켜졌습니다. 이로 인해 거란군의 남하 병력이 분산되었고 그들의 후방을 교란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 전투는 고려군이 반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큽니다. 흥화진 전투는 단순한 방어전을 넘어 고려가 거란의 대규모 침략을 저지하고 전략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